만약에 지태님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장소에 도착을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 없다가 다음날 연락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도착했는데 그안 기다리고 바로 갔다는 건, 그거는 좀 그래도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었으면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연락이라도 해주는가? 그러니까 그냥 연락 없다가 다음날에 연락하면 그냥, 그쵸, 다음번에 그냥 뭐 딱히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그 소개해준 사람이 좀 그냥 미안해서 걔한 번은 만나주자, 약간 그런 것 같아. 급한 일, 정말 급한 일이다가 진짜 연락 없다가 다음날 연락하면 진짜 그런 케이스겠죠. 진짜 뭔가 사고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뭐 가족이 아파서 그뭐 병원 같은데 데리고 가느라 틈이 없었던 거. 그런 사고가 있지 않고서는 진짜 하루 동안 연락 없다 다음날에 연락하면 그거는 진짜 만날 뜻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딱히 뭐가 더 다른, 그냥 어떻게든 뭐 만남을 더 이어가려는 뜻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그냥 연락 없이 사라지는 거는.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가면요, 그러면 바로 가는 그 출발하는 때 바로 연락을 보내겠죠. 그래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데 그런 연락 없다가 다음날에 연락을 하면요, 아무리 정말 급한 일이라도 연락 없다 다음날에 연락을 하면 그거는, 네, 진짜 그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보통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요, 소개팅이라고 하면요, 소개를 해주는 사람도 그 정도는 소개를 안 시켜주지 않을까요? 그 정도 사람이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내 동생 부부가 소개팅으로 만났거든. 소개팅으로 만난 거라서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처음부터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제 가족이 된 다음에 물어본 거지. 근데 이제 진짜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만나긴 하는구나.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인위적인 소개로 만나는 건 조금 감정이 생기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래. 좀 어느 정도 나는 좀 사람이 익숙해져야지 좀 약간 정이 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정붙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요, 진짜 만약에 정말 아무리 급한 일이더라도 그럼 바로 가는 그 시점에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도덕적으로도. 그게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뭐그 바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나갔다, 그런 정도의 극한적인 상황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든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나이가 좀 연식이 있는 분 중에서 그 연식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녀분이 나보다 좀 많이 어릴 거예요. 조금 한 10살 이내로 좀 어린 자녀분을 두고 있는 분이 이제 같이 일하는 곳에서 좀 약간 내 나이보다 한 두세 살 많은 사람을 좀 소개를 붙여주려고 했나 봐. 근데 연락처만 주고, 만나는 걸 셀프로 맡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사실 난 그렇잖아. 내가 누군가한테 먼저 연락도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겠어요. 물론 이제 예의상으로 번호를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처를 남겨 그 어떤 분이 남겨주셔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쪽에서도 딱히 먼저 연락이 없었고 아 그러셨군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아 저는 누구예요 해가지고 한 처음에 한 그래서 좀 한 몇 번 연락을 나눠보다가 아 언제 한번 인사라도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거 연락을 그 단계까지 가보지도 못한 채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쪽에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나는 그때 생각했죠. 벌써 이게 한 4년 전의 일인데 그 누군가 인위적으로 소개시켜주는 만남은 솔직히 나는 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됐죠. 아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뭐 몇 번 해보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연애 결말이 다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좋은 편은 아니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막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좀 내가 그 마음을 드러낼까 말까 약간 그런 생각하는 중에 짝을 공개를 해 나한테. 승훈아 내 남친이야 뭐 이런 것처럼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뭐 이런 것처럼 막. 그래서 진짜 나는 내가 마음을 품었던 애가 나한테 청첩장 준 적도 있어요. 그 결혼식 가고 그리고 이제 그날 결혼식 끝나고 다른 데 저녁 약속 가가지고 술을 벌컥벌컥 마셨죠. 다행히 취하진 않았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애 엄마니까 그 뭐냐 나 군대 가기 전에 내가 그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마음을 제대로 못 내놓고 그 마음에만 품고 갔던 애 같은 경우도 이제 소식이 SNS로만 SNS 친구는 받아주더라고 걔가. 근데 그리고 몇 년 뒤에 결혼식을 하는 거야. 결혼식 사진을 내가 아는 신부님의 사진을 통해서 본 거야. 내가 아는 신부님의 혼인성사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헐 얘 결국 그때 남친하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걔가 몇 달 전에 애를 낳았더라고. 그 근황을 진짜 SNS에 어쩌다 한번 올리는데 걔는 얼마 전에 애 엄마가 됐더라고. 걔도 지태님이 아직도 술 마시고 방송 안 끄고 잔게 기억나. 아 그래도 나는 그 뭐냐 이렇게 요즘 그 뭐냐 아프리카 TV에서 잠자는 방송 정도는 있으니까 내가 이제 졸다가 그 사고 친 적은 없잖아요. 사고 친 적은 없으니까 뭐 그냥 그런 적으로 넘어가는 거지. 사고 쳤었으면 바로 거기서 정지됐겠죠. 나는 정지된 적이 1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전한 방송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때 이후로 그냥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소개시켜서 만나 그 소개시켜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좀 한번 따로 단둘이 만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좀 약간 제가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 약간 난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내가 소개팅 이런 걸 안 좋아하게 하는 거고 저 소개팅 앱도 안 쓰거든요. 연애하고 싶으면서도 없죠. 그래서 내가 소개팅 앱을 안 쓰는 거예요. 소개팅 앱 어플 이런 거 안 쓰는 거고 그, 몰라 내 소개팅 어플 보고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기는 하겠지. 있기는 하겠는데 근데 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내가 그쪽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내가 외모를 보진 않아요. 내가 그 얼굴이라든지 나는 얼굴이라든지 몸매라든지 그런 거를 내가 그 완전히 그 까다롭게 보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성격이나 인성 이런 게 인성 이런 걸 되게 까다롭게 봐요. 성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그쵸? 별의별 사람 다 있지. 그래가지고 내가 성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까다롭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연애가 힘든가 봐요.
내가 좀 인성적으로 내가 너무 나 자신을 통제를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만나기 힘든 것 같아요. 아, 외롭다.